남쪽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예, 그쪽은 이제, 걸어서 못 가죠. 예, 버스 타야 되는데. 예. 아니, 한참을 걸어가면, 선생님, 그 지도를 좀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자대고 대충 예, 축척을 이렇게 걸, 재면 되는데, 그, 남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태화강 공원에서는 올라가면은, 뭡니까, 북부 순환도로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1차가 나오는 데가 이제 저기 그 성남동 들어가는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면은. 그러고도 한참 올라가면 북부 순환도로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도 중국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완전 상관없는데. 예, 전혀 아닙니다. 중구가 있고, 중구 위에, 우정 혁신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우정, 예. 어떤, 아니, 그거 취소된 거 어지간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은 중구 혁신도시 거주자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이제 그 신세계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믿고 있는 종교라 그럽니다. 이 부산에서는 그 사람들 예 신세계 종교에 빠졌구나. 예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상관은 뭐 유동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 초반에 이제 기대를 갖고 상점은 많이 입점했는데요. 전멸입니다. 아, 거기 LH인가 뭔가 저도 봤거든요. 예. 뭐 하여튼 공사 건물, 뭐 관공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 뭐그 공무원들하고 관공서 사람들 이전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원도에 예? 중구청이 어딨냐면 전혀 상관없는 데일 텐데요. 아, 중구청이 예, 위치가 다릅니다. 예, 아닙니다. 중구청은 그 혁신도시랑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울산 사람들. 예, 어디 들어온다고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들어가 볼까 하고 계획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땅 사놓고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땅 샀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자산가들 자주 만나가지고 뭐 저는 자산가 아닙니다만 이리저리 말씀 많이 듣거든요. 여기 뭐 조금 회사하다 보니까 그 수학학원 은사님 거기 5억 주고 그거 빌라 내가지고 8실인가 되는데 그 맨날 8실 4층 건물에 한 8실인가 되는데. 예, 거기 그뭐 맨날 저기 사실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또 그분이 신세계 백화점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제가 볼땐 그분도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주가 조작 뭐 줄톱 그 윕사라고 그러죠 이제 윕사라고 줄톱이죠 그 이제 속임수 예뭐 트릭입니다 트릭 네 그리고 혹시나 뭐 신세계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울산에는 선배님 현대백화점이 잘안 됩니다. 두개 있는데 동구랑 저기 남구 두개 있는데 거의 전국 매출 맨 뒤에 있습니다. 신세계가 정말 안 들어올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제정신이면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예, 훨씬 안 좋죠. 네, 동구랑 남구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울산에가 저기 현대백화점이 전국에서도 매출이 되게 안 좋은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거 다 남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조금 낫다고 하는데, 그거까진 제가 매출이 전국 뭐 순위까지 모르겠네요. 현대백화점은 바닥인 거는 맞습니다. 그 울산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기 선배님 거기 그니까 하여튼 이제 안 와보신 것도 크고 저기 그 지도를 자세히 안 보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울산 사람들은요 중구 혁신도시를 중구랑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중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치가 다르거든요. 멀어요 중구에서. 뭐 기존 살던 중구에서 걸어 한참 걸어오는. 그거는 그 이름뿐인 겁니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하는 북조선도 민주주의공화국이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여기 중구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지 중구라에서 한참은 가야 됩니다. 한참. 위치가 다릅니다. 그 거주 지역하고 뭐 상권하고 완전히 분리된 산으로 막혀 있고요. 그딴돈딴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구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뭐북 구를 새로 나눠가지고 뭐 북중구라 하든지 안 어울리는 데입니다. 그거는. 그거가 원래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데를 뭐 중국에서 잘안 되던 데를 재개발을 했는데면 사람들이 중국 같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해발고도 올라간 다음에 산가 가면 된대거든요 선배님 산 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생각 저희도 중국입니다 그 우정 혁신도시랑 엄청 멉니다 다 그러니까 중구가 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안 살던데 거기를 개발한 다음에 맞습니다, 선배님. 그래가지고 이제 중구 그러니까 그 중구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던 지역을 재개발도 아니고 새로 개발한 다음에 중구 혁신도시라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그렇죠. 뭐, 거기, 사람 살려면은, 거기, 주택지, 아파트 단지는 지금 산에 막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다 산가 까가지고, 단지 만든 겁니다. 많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 도로를 건너가지고, 산 방향으로, 거기, 아파트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전거 내려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가는데도 옛날 수업을 제가 직접 다녀서 알거든요. 많이 다녔습니다. 그거는 자격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버스도 잘안 다닙니다. 몇대 다닙니다. 몇 대. 그렇죠. 안 그래도 거기 울산 만약에 지하철 원래 없다가 지하철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하철 있는 쪽으로 사람들하고 다 몰릴 거라고 막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구는 지하철 중구 혁신도시 중구도 아닌데다가 원래 지하철도 안 들어오지요 지금 뭐 버스 몇대 없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도 몇 군데 안 되고요 그거는 진짜 거기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는 뭐라고 할까요 거기 잘 꾸며놓은 촌락이라고 해야지 그거는 뭐 교통은 최악입니다. 학교는 몇 군데 있는데, 학교는 그쪽에 근처, 중학교가 근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군이 되게 안 좋지요, 그쪽에가. 원래 중국 혁신도시 생기기 전에 있던 학교가 울산에서 울산 통틀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학교라는
그런 악명까지 이제 그 가졌었거든요. 예, 선배님, 이거 이제 하몰고입니다. 하몰산 있고요. 하몰고. 하몰. 네. 하몰산 있는데, 하몰고라고 하는데, 거기, 예? 학성군은 남부에 있습니다. 전혀 딴 데입니다. 뭐, 일반고 돼가지고 별 의미는 없는데, 그 중부에 그래도 이제 명문이라 하면은 뭐 울산고 뭐 성신고 명문 아니고요. 조금 뭐 괜찮다 그러면 울산고 성신고 있는데 그것도 중부 혁신도시랑은 좀 멀죠. 아무래도 그건 동구입니다. 방어진 있는데 예좀뭐 비교적 현대 청운고가 명문고고 현대고는 그냥 일반고입니다. 예, 그거는 다 현대재단 그쪽입니다. 그쪽은 다 현대재단입니다. 현대고등학교하고 예, 현대청운고, 현대중. 그건 선배님 그 중구 혁신도시는 잊으십시오. 그 빨리 처분 저라면은 지하철 들어가기 전에 막 털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 희망이 없는 데입니다. 예, 아니 그 빨리 제가 볼 때는 이거 거품 끼었다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들 거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중국 혁신도시. 예. 지하철 만약에 진짜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냥 완전 거짓골 될 겁니다. 예, 남구 딱 들어오면 중구는 완전히 몰락하고 중국 혁신도시는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진짜. 예. 전부 사람들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몰릴 거거든요. 그리고 예, 선배님 기다리겠습니다. 예, 선배님.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